자, 오늘 왜 전화가 자꾸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번호계 설정하는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되면 또세 등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여러 번 연속해서 들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의 가족과 관련된 이거를 이제 한번 듣고 나서 해봐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듣는 부분 있죠? 거기서 되겠는데. 자, 아까 우리가 들은 부분이네, 그죠? 듣고, 마크가 화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앙겔리카는 그럼 뭘 써야 돼요? 여동생이니까, 마이네 슈베스트. 이렇게 써야 되고, 이제 올라가서, 베런트 포펜로이트. 마크의 아버지죠? 마인 파트, 마인 파트, 나의 아버지 이렇게 써야 되고, 올가 포펜로이트는 어머니니까 나의 어머니, 마인의 무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두 사람은 부모님입니까? 마인의 엘트른, 나의 부모님들이다. 자, 이제 올라갈까요? 칼 포펜로이트, 그다음에 헬가 포펜로이트. 자, 칼 포펜로이트는 나의 할아버지죠. 마인 그로스 파트입니다. 마인 그로스 파트. 헬가 포펜로이트는 할머니죠. 마인의 그로스 무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두 사람은 조부모니까 마인의 그로스 엘트런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아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7번하고 이제 8번은 생략해도 되는 내용인데 문장만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Ist Eva deine Schwester? 에바야, 에바는 너의 여 형제니? Deine Schwester? 이렇게 물었어요. Nein, 아니야. Eva ist nicht meine Schwester. 에바는 나의 여동생이 아니다.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에바 에이스트, 혹은 대명사 쓰면 지를 쓰면 돼요. 그녀니까. 지 이스트 마이네 슈베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이거 볼까요? 이스지 다이네 프로인딘. 자, 그녀가 너 여자친구냐? 다이네 프로인딘. 야, 다스 이스트 리히티히. 그래, 맞아. 리히티히. 맞다 이 말이죠. 에바 에이스트 마이네 프로인딘. 에바는 나의 여동생이야. 아, 자, 여자친구야. 이렇게. 그죠? 맞을 때는. 자, 그 다음에는, 가족의 역사. 게시스템은 원래 역사란 뜻입니다. 가족사란 말이죠. 가족사. 그래서, 이제, 배우자끼리, 파트너스로 만들었던 이제 연습해봐라 이 말인데. 자, 내용을 한번, 문장만 볼까요? Wie heißt dein Bruder? 너의 브루더, 남동생은 이름이 어떻게 되니? 미 하이스트. 에어 하이스트 미구엘. 그는 이름이 미구엘이야. 바시스트 에어폰 베루프. 자, 요 에어는 남동생을 말하겠죠. 미구엘. 그는 폰 베루프. 직업이 바스. 뭐냐? 에어 에이스트. 그는, 자, 뭐 직업을 말하면 되겠죠. 만약에 화가면은 뭐, 말러라든지 이렇게 직업을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이름이나 베루프 직업이나 알트 나이 본 오르트 거주지죠. 본 오르트 하면 원래 이제 본엔 동사하고 어디에 거주한다 할때 본엔. 자, 여기에 본하고 그다음에 독일어로 오르트 하면 장소입니다. 이두 개가 합쳐진 단어죠. 본 오르트 거주하는 곳 거주지입니다. 다음 파밀리언 슈탄트 가족 상황 킨들 아이들 그죠? 그냥 우리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어떤 란트 어떤 나라의 국가하고 슈프라켄 언어들입니다. 비엘의 슈프라켄 많은 언어들. 우리가 보면은 독일의 쪽 보면 언어를 표현할 때 끝에 보통 슈 혹은 이슈로 끝납니다. 이슈 보세요. 독일어를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도이치
Deutsch, 여기 어의 발음이죠. 프랑스어는 Französisch, 여기 의 발음입니다. Französisch 이렇게 됩니다. Französisch. 이탈리아, Italienisch, Italienisch. 이슈로 끝났죠. 이슈, 이슈. 욕처럼 들리죠. Retromanisch, 이슈. 우리 한국어는 뭐라고 해요? 코레아니쉬, 코레아니쉬, 이슈로 끝났죠? 지금 우리 요 코로나의 주범인 중국어, 히, 네, 지, 쉬, 이렇게 합니다. 히네쥬쉬, 히네쥬쉬, 이슈로 끝났죠? 일본어, 야파, 니, 쉬입니다. 이슈, 야파니쉬. 보통 이렇게 이슈로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언어가, 그죠? 자, 보세요. 어떤 언어들을 당신은 말합니까? 응?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인데, 그냥 우리 언어 읽어보면 됩니다. 자, 스페인어 할까요? 다 같이. 슈파니쉬. 슈파니쉬. 영어. 영국어죠. 영어. 앵리쉬. 앵리쉬. 러시아어. 러시쉬. 러시쉬. 핀란드, 피니쉬, 피니쉬, 룩셈부르크, 룩셈부르기쉬, 룩셈부르기쉬, 네덜란드, 우리 히딩크 조국, 니덜랜디쉬, 니덜랜디쉬, 폴란드, 폴리쉬, 폴리쉬, 이건 어느 나라겠어요? 스웨덴이죠? 스웨덴어, 슈베디쉬, 슈베디쉬, 슬로바키쉬, 슬로바키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쉬, 슬로베니쉬,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체시, 체시, 체코, 웅가리쉬, 웅가리쉬, 어느 나라네요? 헝가리, 그죠? 웅가리쉬, 이런 식으로. 뭐, 전 세계 언어 하려면 끝이 없는데, 막이 정도만 합시다. 보통 이렇게 이슈로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3과의 그라마틱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아르바이트부 문제 풀면 되니까 오늘은 요 그라마틱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마칩시다. 자, 먼저 우리 이 3과에서는 소유격이 나왔습니다. 이시의 소유격 마인이죠. 자, 다 같이 마인 브루드. 나의 남자 형제 마인 브루드. 자, 뒤에 여성명사가 올 때는 마이네 슈베스트. 마이네 슈베스트. 애가 들어갔죠? 자, 복수형일 때도 마이네 알트, 마이네 알트, 나의 부모님입니다. 자, 두의 소격 다인 해봅시다. 너의 남동생, 다임 브루더, 다임 브루더. 너의 여형제, 다이네 슈베스트, 다이네 슈베스트. 자, 여성 명사니까 다이네. 다이네 알트, 애가 들어갔죠? 너의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 야 나인, 영어로 치면 yes, no 질문, 그게 된 답변. Ist das deine Frau? 이 사람 당신 부인이지? 혹은 Wer ist das?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대답이 이 사람 내 부인 다음에 Das ist meine Frau. 그죠? 자, 야 나인으로 이제 대답해 봅시다. Ist das deine Frau? 이 사람 당신 부인이냐? 맞으면 Ja, das ist meine Frau. 아니면은 Nein, das ist nicht meine Frau. 이 사람은 나의 부인이 아니다. 자, 부정으로 물었을 때 Das ist nicht deine Frau. 이 사람은 당신 부인 아니죠? 만약에 맞으면 Doch, 아니야. Das ist meine Frau. 이 사람 내 부인이야. 만약에 아니면은 Nein, 그래. Das ist nicht meine Frau. 이 사람 내 부인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도어를 좀 주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중에 독일어의 강변화 동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변하는 건 아니고 두 혹은 에어나 GS일 때 2인칭과 3인칭 단수일 때 모음이 좀 바뀌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강변화 동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sprechen 동사입니다. 자, sprechen 동사, 영어의 speak 말한다 이 말인데
만약에 내가 말한다면 ich 때는 그대로 동사 뒤 에니까 ich spreche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두을 때 이제 스트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몸이 바뀐다면 두 에가 아니고 몸이 이로 바뀌었죠. 두 spricht 이렇게 됩니다. 또 에어나 GS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spricht 몸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인칭, 3인칭 단수일 때 몸이 바뀌는 동사가 강변화 동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변화가 강변화니까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죠? 비어 그대로 sprechen 썼죠? 이어 sprecht 그대로죠? 동사 데이터 복수지 sprechen 경칭지 sprechen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그렇습니다. 바뀌는 게 두하고 에어나지 했을 때. 자, 커뮤니카션 보면은 familie 가족 그 다음에 sprachkenntnis 어느 지식인데 자 가족과 관련된 대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Das sind meine Eltern. 이 사람들은 나의 부모님들이다. 자, 이때는 das sind죠. 복수형이니까. Das ist meine Mutter. 자, 이때는 뒤에 단수형이니까 das ist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어머니다. Ist Eva deine Schwester? Eva는 너 여동생이니? Nein, Eva ist nicht meine Schwester. 내 여동생이 아니고 Eva ist meine Freundin. 나 여자친구다. 이렇게. 그 다음에 Welche Sprachen. 요 Welche는 영어의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영어에도 위치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떤 뭐뭐이라죠. Welche Sprachen. 어떤 언어들을 Sprachen지 당신은 말합니까? 혹은 두로 물으면 이때는 이제 아까 강변의 동사니까 몸이 바뀌죠. Welche Sprachen sprichst du? 너는 어떤 언어들을 말하니? 나는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말한다. Ich spreche Deutsch. 나는 독일어와 영어를 말한다 합시다. 그러면 Ich spreche Deutsch und Korea, Deutsch und Englisch. 만약에 아주 잘한다 합시다. Ich spreche sehr gut. 영어의 very good이죠. Ich spreche sehr gut Deutsch und Englisch. 독일어와 영어를 아주 잘 말한다. 그냥 잘 말하면 Ich spreche gut Deutsch und Englisch. 조금 말한다. Ich spreche ein bisschen Deutsch und Englisch. 요 ein bisschen 하면 영어의 a little입니다. a little. 조금.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한국어와 독일어를 아주 잘 말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어와 독일어. Ich spreche sehr gut Koreanisch und Deutsch.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여러분 몇 개 국어 합니까? 여러분 지금 3개 국어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일단 코레아니시 다 할 줄 알죠? 한국어 한국 사람 맞죠? 그 다음 앵리시 중학교 때부터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영어 좀 하죠? 뭐 잘하든 못하든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제하고 독일어 배우죠? 독일어 이제 조금 합니다. 그죠? 도이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남들이 잘 못하는 걸 하는 게 하나의 그 여러분한테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독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제외국어는 희소하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면 독어나 불어 스페인어 하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언어 사용한 숫자로 보면 영어권보다 스페인어가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죠? 뭐 인구수로 따지면 물론 중국어가 제일 많겠지만 그건 뭐 그건 또 숫자만 갖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막 이왕 시작한 독일어니까 막 학점을 꼭 떠나서 제가 뭐 학점은 최대한으로 그 퍼센테이지 내에서 최대한으로 제가 잘 줍니다. 그건 뭐 제가 항상 그래왔고 그렇지만 학점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왕 배웠는데 독일어 하나 듣고 나서 읽을 줄도 모른다 좀 창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 시작한 거 오늘 배운 거 잊어버리기 전에 독일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직 3과가 끝난 건 아닙니다. 21쪽을 할 건데 여기 21쪽 읽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고 오늘은 20쪽까지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20쪽까지 오늘 진도 나갔습니다. 20쪽까지 자 표시해 놓읍시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진도 나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